지체장애인들은 피서철에 바다를 찾아도 모래사장을 오갈 수도 없고 바닷물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영덕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해수욕장 시범 사업이 처음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는 수상 휠체어가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를 지나 시원한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젊은 시절 해마다 찾던 바다였지만 사고로 장애를 겪게 된 이후 7년 만에 처음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지요. 옛날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옛날에 낚시도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상 휠체어는 바닷물에 쉽게 뜰 수 있도록 특수 제작돼 보조원의 도움으로 지체장애인도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에다 물속에서도 몸을 가누기 힘든 지체장애인들에게 해수욕장은 가장 넘기 힘든 장애로 인식돼 왔습니다. 첫째 위험성이 있고 두째 접근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물에 오면은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은 경북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됐는데 수상 휠체어와 함께 바다까지 이어지는 휠체어 이동 데크와 장애인용 샤워실 등 무장애 편의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열린 관광지를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 외에도 이제 노약자라든가 이제 영유아 동반 가족들 누구나 그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덕구는 고래불 해수욕장과 함께 국가 민속문화재인 괴시 민속마을에도 무장애 열린 관광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